나는 많이는 아니고 눈, 이 눈매가 그냥 있을 때 반쯤 감긴단 말이야. 그래서 눈매, 눈매 교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. 근데 그거 알아? 눈만 하면 코가 보인다? 눈과 코. 진짜로. 눈과 코를 동시에 해주는데. 근데 코를 해주는 순간 광대가 보인다? 그래서 여기까지 딱 치면 좋을 것 같아. 그러니까 눈, 하, 눈 땡기고 코를 하고 여기만 살짝. 너 가면 너무 무섭다. 아, 미안한데 그럼 멤버를 새로 뽑아 그냥. 아, 이 정도면 기대를 줄 수 있어. 성형을 하고 안 하고가 뭐 좋다 나쁘다가 떠나서 내가 이거 안검하수 추천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딱 이런 얘기하셨어. 내가 저 그래도 성형 하나도 안 한 얼굴인데 그랬더니. 성형 안 하고 20년 넘게 사셨으니까 이제 남은 70년 더 멋있게 살아가세요.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. 야, 의사 선생님이 입담이 좋으시네. 그러니까 나 사실 그 얘기 좋으시네. 형 근데 안 멋있잖아. 네. 형 근데 안 멋있잖아. 오 마이. 여기 멘트가 미우새에서 미치겠다. 산다. 근데 얘기를 딱 듣는데 순간 내가 아무 얘기 못 하겠네. 진짜. 형이 그냥 인정. 아니야 거기서 하잖아. 근데 할 생각은 사실 없는데 어디 하고 싶어? 형 얘기처럼 눈. 아 그건 있어 눈. 야 근데 내가 듣는데 그게 있었어. 그러니까 눈이 예쁜 사람은 쌍꺼풀을 하면 눈 매력이 없어지잖아. 나 짝눈이야. 그래서 어떻게 하는? 짝눈? 아니 짝눈이 아니라. 한번 앞에 보고. 특이한 왜 이렇게 많이 잘 알아? 왜냐면 여기가 예쁘잖아. 근데 여기를 건들 수가 없는데 여기 처지잖아. 그렇지. 그거 맞아. 맞죠. 틀려. 살짝 당겨봐. 당겨봐. 이번 당겨봐. 오 잘 생겼어. 당겨봐. 오 잘 생겼어. 오 잘 생겼어. 야, 거기에 이렇게 해봐, 코끝 이렇게 해봐. 코끝. 땡겨. 살짝 앞으로 세워줘. 앞으로 세워. 딱 세워. 오! 그렇지! 그리고 그렇지! 잘 생겼는데. 저게 뭐야? 승격! 그렇지! 야! 잘 생겼어. 미안한데 살기가 너무 불편해. 근데 은혁이 형이 아니, 우리 멤버 안에서 아마 인기가 제일 많을 거야. 그럴 걸? 왜냐면 뭔가 그런 느낌이 또 있을 수 있대. 내가 좀만 하면 가질 수 있다. 가질 수 있다. 얘는 못 가질 것 같고. 야, 못 가질 것 같고. 잠깐만. 쉬어. 쉬냐고. 자. 들어왔습니다. 뭐야? 이거 저거잖아. 어? 나 체육대회에서도 한 건데. 아니 그런 걸 가지고 다녀 형? 이거 안 가지고 다녀? 아니 방금. 야 혁자, 너 연예인이 이런 거 갖고 다녀야지. 아 가지고 다녀야 돼? 어, 전문 MC는 이런 거 들고 다녀야 돼. 행사 다녀. 야 아까 봤지? 이게 뭐냐면 한 명씩 돌려서 요 나 안에 있는 미션을 하는 거야. 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요거 한 명씩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. 돌려볼까? 누구부터 할래? 누구 먼저 할래? 자, 동해 간다. 자, 가겠습니다. 진짜 잘 생겼어. 아니 너무 어렵다 근데. 뭐야 봐봐. 질문이 좀 아, 편하게. 슈즈발로 이 자리까지 온 멤버는. 아. 야 이거 너무 세다. 야 우리 연말에 행복하게 끝내는 거 아니었어? 질문 너무 세다. 아 진짜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. 슈즈발로. 야 저거 궁금한데요? 그냥 이 사람은 팀 없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. 너 가면 너무 그냥 이렇게 생각해. 가장 인기가 없었을 것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형이 선택을 하잖아. 그럼 그 사람은 CG로 지금 없어질 거야. 자 그냥 붙어있지만 누가 없어질지 몰라. 누가 없어질지 사이 벌려. 사이 벌려. 하나 둘 셋 해줘. 하나 둘 셋. 얘기해도 가만히 있어. 그냥 지워야 되니까. 가만히 있어. 오디오도 안 되나요? 안 돼요. 뭐라고 해요? 오디오도 안 돼요. 인정해야 돼. 하나 둘 셋. 다음 질문 나올 때까지. 자 하나 둘 셋. 형. 어? 이거 진심이잖아. 드디어! 잠깐만 이렇게 되면 그냥 바꿔주세요. 그래 나 너무 드디어!
박정수 씨. 아니, 아, 어, 기현 씨 죄송합니다. 정수 씨는 저희랑 함께할 급이 못 돼. 우리랑 함께했던 적이 없는 거야? 사실 뭐 특이 형이 없었으면 솔직히 슈즈가 없지. 솔직히 없지. 늦었어. 아, 아니야. 끝이야? 자, 다음 누구야? 할게요. 나왔어. 혁재. 이거 근데 내가 해도 되는 거야? 내가 봐봐. 또 나 보는 거야? 아, 외모다, 외모. 아, 아 근데 너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. 아니, 왜 너 자신을 그렇게 야, 은혁아. 아니, 야, 야, 은혁아. 야, 우리 보여줘, 우리 보여줘. 자존감이 없어. 제일 빈티나게 생긴 멤버는? 빈티나게 생각나. 야, 은혁이한테 뽑히면 이거 되게 기분 나쁜 거 같아. 아니, 근데 야, 이거 이게 뭐야, 못생긴 이거? 게 아니라 빈티나게 야, 잠깐만. 근데 야, 빈티는 좀 어렵다. 잠깐만. 야, 빈티면 약간 더 약간 스크래치 아니야? 은혁이가 생각하는 재밌겠어. 퓨전에서 가장 빈티 나는 멤버. 야, 나 진짜 자, 빈티 1위. 빈티. 야. 그분은 뭐라고 못합니다. 못 살겠다, 진짜. 아, 아무 말 안 하게. 아무 말 안 하는 거야? 네. 삐지기 없기. 어, 삐지기 없기, 진짜. 삐지면 진짜 탈퇴. 맞아, 맞아, 맞아. 삐지면 그게 아니라. 네. 자, 딱 얘기하고 이유만 얘기하고 네. 딱 끝. 날 수도 있잖아. 제일 빈티나게 생긴 멤버. 삐치면 탈퇴야. 오. 슈즈에. 예, 빈티. 돌려. 아, 형 탈퇴야. 형 탈퇴야 그러면. 형 나왔어. 야, 나는 근데 잠깐 얘 재수 없는 게 빈티남 이런 것도 전혀 긴장을 안 하는 거야. 뭐 첫 인상 뭐 최악 이것도 그냥 너는 그냥. 오징어 게임 만드는데 연습을 이렇게 보고 웃고 있어. 그냥. 이러다가 다 죽어. 자, 그럼 시원히. 즐거웠다고. 맞아. 큰일 났다. 여동생 있다면 절대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은 멤버. 와, 진짜 여동생 있잖아. 이거 많이 했어. 야, 이거는 진짜 여동생이 있었고. 너의 첫 동생이냐 뭐라 그러냐. 결혼이면. 동생의 남편이 뭐냐. 처남. 처남. 처남 맞아. 아, 아니지. 처남은 처의 남이고. 남처. 아니지. 뭐야? 처제. 아니 아니야. 제보 그냥 매제. 그렇지. 오케이. 뭐, 아, 매제 뭐 중요한 걸 아니니까. 동현아, 이것도 만약 이거 삐치고 전화하면은 뭐야? 이거 무조건 탈퇴. 진짜. 동생이 어느 날 오빠, 나 이 사람과 연애 결혼하고 싶어. 이거 딱 들었는데 이 멤버가 들어왔어. 집에. 어, 집에. 집에. 그때 너가 정말 상륙이 나올 정도로 싫은 사람. 진짜 안 된다. 동생이 이번에... 이렇게 나오는데 오빠 들어와 하는데 멤버 한 명이 딱 들어와. 결혼할 사람이야. 이 사람은 아, 너무 싫은 그 사람. 봤어, 지금. 봤어. 보고 말았어. 보였어. 누구야? 누가 싫으니까. 둘, 셋. 예수! 예수! 야, 나도 싫어. 내가 더 싫어. 내가 더 싫어. 삐치는 거야. 어, 삐치는 거야. 왜 그래? 왜 삐지면 안 돼. 삐지면 안 돼. 삐지면 안 되지. 아니야. 자, 갈게요. 야, 오늘 예선이가 주인공이네. 수비 잘한다. 자, 왔어. 누구야? 레옹이? 자, 가볼게요. 야, 이 질문들. 와, 대박이다, 이거. 비슷한 내용이에요. 아, 근데. 슈퍼주니어를 안 했어요. 질문 너무 좋다, 진짜. 쭈구리로 살았을 것 같아. 질문이 너무 좋다. 야, 쭈구리는 뭐? 단어가 되게 못됐네, 단어가. 쭈구리가 뭐야? 아니, 집에서 맨날 쭈구리고 있는 거야? 뭐야? 그러니까 슈퍼주니어가 안 됐으면은 우리가 미우새 하고 있는 거를 집에서 이러고 아이고, 죽어라. 야, 슈퍼주니어 나온다, 슈퍼주니어. 야, 이놈들 나오네.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야, 너 일 언제 할 거야? 아, 학교 나가서 좀 일 좀 해. 그러면서 아유, 미우새는 내가 나가야 되는데. 없어. 아, 벌써 무릎 꿇는 거예요? 아, 진짜 삐지지 마. 아, 안 삐지, 안 삐지, 안 삐져. 나는 이번에도 당하면 삐질 것 같은데. 미우새를 보고 있어. 아, 잠깐만. 나 진짜 미안한데 바꿔주면 안 돼? 안 돼. 이거 좀 바꿔주면 안 돼. 안 돼. 재미가 안 돼. 야, 레오가 그러면 우리 돌아가면서 연예인 안 했으면 뭐 했을 것 같아? 다른 직업이래. 아, 그래. 그렇게 하자. 신동은 뭐 했을 것 같아? 뭐 했을 것 같아? 어떤 직업이든. 신동이 형은 정육점 했을 것 같아.
형이 야, 아니라 잠깐만. 진짜 공감해. 야, 그거는 야, 야, 야 너무 1차원적이잖아. 야 1차원이 제일 웃겨. 1차원이 원래 제일 웃겨. 1차원 가고 싶다. 그냥 저 다음 예성이 좋지, 예성이 좋아. 형은 의사가 됐을 것 같아. 의사? 야 의사? 어느 의사? 정신과. 아? 정신과. 아? 있어. 느낌 있어. 느낌 있어. 아니, 느낌 있어. 정신과 의사를. 못 살겠다, 진짜. 아니, 얘기를 엄청 잘 들었어. 야, 살살해, 좀. 아, 왜 그래? 야, 앉아, 앉아. 너 왜 우리 발로 때리냐? 아니, 그게 아니라. 살살해! 하면 안 돼! 앉아, 앉아. 그게 아니야. 그게 아니야. 너 그렇게 크게 웃지 마.